우리나라 민속놀이 팽이치기. 팽이치기는 오래전 우리나라에서 겨울에 즐겨하던 민속놀이 중 하나예요. 처음에는 팽이 모양과 비슷한 도토리로 돌리며 놀던 놀이에서 시작되었어요. 팽이라는 말은 핑핑 돈다는 의미에서 핑이라고 불리다가 오늘날에 팽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팽이치기는 가장 오래 돌리기, 상대의 팽이 쓰러뜨리기, 팽이채로 팽이를 쳐서 도착지점에 먼저 도착하기 등 놀이하는 방법과 규칙이 다양해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놀이예요. 오늘날의 팽이는 색과 모양, 놀이 방법이 다양하게 변화하여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놀이가 되었어요. 앞으로의 팽이는 또 어떻게 변화할까요?